단풍이 제대로 들었네요. 와, 예쁘다. 와. 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랜만에 단풍 구경을 가는데 단풍이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좀 일륜감도 좀 있고. 한 위치가 여기고 계곡 따라 쭉 올라가면 일주차장이 있고 마당바위 이단 폭포 제2주차장. 제2주차장에서 주옥봉으로 올라간 다음에 부령덕봉, 매봉령에서 원점 회귀하는 곳. 9시 이전에 오시는 거는 차단기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가는 중입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네요. 제 1주차장이. 공사 때문에 마당바위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마당바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사 때문에 지금. 이단 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오면 장관이겠네요. 물이 정말 많은 산이네요. 물이 많은 산. 방태산. 와. 제2주차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구룡교. 안녕하세요, 시골피디입니다. 제가 시골피디라는 채널로 지금 산행하는 걸 좀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꼭대기라는 채널을 하나 다시 오픈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여러가지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보여주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산행하는 거는 당분간은 시골PD하고 꼭대기라는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야영장이네요. 제1야영장.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와, 여기 한번 이용하고 싶네요. 와, 너무 예뻐. 또 한 3박은 해야 되겠는데요. 제2주차장에 도착했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정표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 위치가 제2주차장에 있거든요. 여기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갈림길이 한번 나오나 봐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저는 쭉 가면 방앗골을 통해 가지고 주옥봉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좌측으로 헬기장, 구룡덕봉으로 해서 매봉령으로 해서 다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종합 안내판의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합니다. 보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저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더 걸리거든요. 촬영도 좀 하고 좀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좌측으로는 계곡이 있어서 물소리를 듣고 계속 산행하는 방태산입니다. 아, 예쁘다. 물이 많이 들었네요, 이제 단풍이. 아, 물소리도 좋고. 와, 아, 여기 폭포도 되게 예쁘네요. 이름은 없는 것 같은데, 와, 여기도 되게 예쁘네요. 아, 좋다. 아, 예쁜 폭포가 많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정말 물이 많은 산인 것 같아요. 이 등산로에도 곳곳에 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신발 안 젖게 조심히 산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갈림길이 나왔네요. 여기서 네, 제가 나중에 하산할 매봉령은 왼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주옥봉으로 3.5km네요. 네, 주옥봉까지 3.5km. 여기만 잘 보시면은 뭐 등산로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주옥봉 방향으로 3.5km 진행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도 갈라지네요. 매봉령을 갈 수 있고, 네,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상층부 쪽으로 갈수록 단풍이 안 들었을까요? 여기는 원래 올라갈수록 단풍이 더 들었는데 반대네요. 여기는 단풍이 없어요. 땀이 나기 시작하네 이제. 이 다리가 많은 이유가 계곡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나무 다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벌써 몇 개째 건너는지 모르겠어요. 조망도 안 보이고 계속 나무 사이를 걸어 오는 길입니다. 등산로 1번. 갑자기 계단이 보여서 촬영을 했어요. 아, 여기서 좀 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템포.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아추. 등산로 보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완전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 관계자분 여러분
공사 좀 해주십시오. 계단이 아주 빡세네요. 많이 길진 않아도 그래도 경사도가 있어서 상당히 셉니다. 7분 응선 쪽에 단풍 현황입니다. 지금 요즘 운동 우리 들었어요. 지금 계속 오르막이에요. 정상까지는 거의 오르막일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계단폭이 너무 넓다. 조망이 이제 터지네. 계속 조망이 없다가 처음으로 조망이 터지네요. 무슨 봉인지 잘 모르겠네요. 1.3km 남았네요. 지금 1km 남겨놓고 지금 단풍이 제대로 들었네요. 와, 예쁘다. 조망이 또 열리네요. 저쪽이 어디 오대산이나 설악산 쪽일 텐데 어딘지는 가늠이 안 갑니다. 지금 정상 거의 다 와서 지금 단풍이 너무 예쁘네요. 보세요. 와, 단풍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이 큰 나무가 넘어졌네요. 와, 저 앞에는 더 큰 나무네. 바람이 얼마나 셌길래. 와, 내 몸통보다 더 커요. 얘는 저 앞에는 더 큰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와, 와, 이때 바람이 넘어졌지? 와. 실제로 보면 정말 너무 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한 300m 남았을 것 같아요. 정상에는 단풍이 많이 들었네요. 요 단풍나무 정말 예쁘게 단풍이 들었네. 얘만 유독히 이렇게 빨갛네요. 와, 완전히 수채화네. 수채화. 와, 예쁘다. 와, 이것 때문에 올라온다니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상 전인데요. 조망이 정말 잘 보이네요. 여기서 설악산 쪽인가? 정상인 줄 알았네. 0.4km 남았고요. 현재 위치는 이름이 없네요.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다 왔네요. 이제 정상이 보이네요. 400m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방태산 정상입니다. 방태산 정상입니다. 1444m 방태산입니다. 저 앞쪽이 설악산 대청봉이라고 하는데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어딘지 설악산이. 어디지? 좌측으로는 가리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앞고는 또 이 뒤쪽이네요. 와, 이게 오대산 쪽인가? 와. 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구름과 산들의 상군들의 모습들이. 와, 왼쪽으로는 이런 모습이고요. 예, 단풍이 군데군데 막 들어서 예쁘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아, 정상석이 또 저기도 있네요. 정상석이 여기 또 숨어 있어요. 하나가 여기 또 숨어 있네요. 예, 주옥봉. 예, 이게 나중에 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방태산 주옥봉 정상 찍었고요. 이제 하산길인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냥 내려갈까? 처음 생각했던 대로 구룡하고 마등인가요? 거기를 거쳐서 하산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예, 라운드로 한번 돌아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 삼거리가 다시 나올 텐데 아까 이정표가 저 앞에 있나요? 이정표가 있었는데. 아, 저 앞인가 봐요. 다시 주옥봉에서 구룡독봉이라는 데로 향하겠습니다. 구룡독봉으로 출발. 거의 능성길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능성길도 괜찮네요. 단풍이 있어서. 정상이 저기 보이죠? 와, 야, 옷을 너무 예쁘게 입었다. 여기는 방태산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오시면 딱 좋겠는데요. 사람은 다음 주까지도. 주옥봉이 저 멀리 보이네요. 갈라지는구나. 아, 이쪽으로 가는 거네. 예, 그 전에 여기서 조망을 좀 보고 갈게요. 조망 보는 데가 있어서. 조옥봉이 제대로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와, 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저기 임도길이 나온 건데 헬기장 지나서 바로 이렇게 또 임도길이 있네요. 아, 여기서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임도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구룡덕봉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헬기장 지나자마자 인도길이 한 100m 정도 오면 왼쪽으로 네, 등산로가 있거든요. 인도길로 가지 말고 저는 구룡덕봉을 들렸다 갈 거라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가 볼만하네. 여긴 또 숙여야 되겠네. 나무가 나무들이 너무 멋있다. 원시림 같아요. 원시림에 있는 나무 같지 않아요? 구룡덕봉. 케이투 안양산악회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보면 인도길이에요. 인도길이 바로 있고요. 여긴 등산로. 인도길이네. 인도길. 인도길하고 다시 만나네요. 인도길. 이 인도길? 여긴 등산로. 여튼 이 인도길로 가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인도길로 그냥 편하게 일단 가보겠습니다. 구룡덕봉 보려고 제가 잠깐 들어간 겁니다. 임도를 타고 내려오니까 계속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기 조금만 내려오니까 바로 매봉역이네요. 매봉역 쪽으로 0.8km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계단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여기 봐라. 또 이건 뭐냐? 와, 단풍 색깔. 와, 하산길도 단풍이 좋습니다. 여기서 현 위치가 매봉역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2주차장까지 내려가야 돼. 3.4km. 매봉역 이후에 경사도가 상당히 세네요. 하산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가는 스타일인데 좀 천천히 가야 되겠어요. 뭐야, 다리 앞에 왜 나무가 쓰러져 있어? 예쁘다. 이 때문에 길이 생겼네. 물길이 생겼네. 갈림길에 왔네요. 여기서 매봉역으로 가느냐 주옥봉을 바로 올라가느냐. 제가 아침에 왔던 곳이죠. 방태산 눈이 호강하고 기도 호강했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다음 산행 때 또 뵙겠습니다.